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again. 행복한 셰프 아드리안입니다. 여러분 벌써 2010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선생님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죠? 네. 아 저는 2011년이 이제 다가오니까 마음도 좀 설레이고 좋기도 하면서 올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혹시 올해는 무슨 해였어요? 네,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네. 이제 주위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올해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나이 먹어서 만났는데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너무 좋아서 조금 행복하고 그랬어요. 선생님 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니 근데 내 나이 먹은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야.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연말이 되니까 또 사람들하고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조금 불편함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가게 같은 데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사람 너무 많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과 함께 가족분들과 함께 집에서 그냥 간단하고 편안한 홈파티를 즐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도 참 자주 이렇게 집에서 모임을 갖는 편인데요. 네. 집에서 가지면 첫째 장점이요. 집을 대청소를 해요. 신발장까지 다 청소하게 되면 옛 어른들이 그러죠. 네. 집안에 먼지 껴있으면 귀신 들어온다고 하는데 대청소 싹 하고 나면 영적으로도 귀신이 다 나가는 것 같아서 깨끗해지죠. 예, 되게 좋고 우리나라에서 연말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비빔밥을 먹어가지고 냉장고 안을 딱 비웠어요. 그 당시 냉장고가 아니라 찬장을 털어라 했겠죠. 네. 이게 연말 돼가지고 집에서 가볍게 이렇게 음식 좀 준비하고 그러면은요 네. 집이라는 그 홈이라는 거는요 어떤 것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음식들은 조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다시 요리 만들면서 집도 청소하고 네. 그러면 뭐 이런 홈파티 할 때 과연 무슨 요리가 좀 간단하면서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옛날에는 요리를 할 때 네. 무조건 내 18번을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령, 네.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환경까지도 네. 다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아주 막 진짜 너무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면은 육식을 조금 적게 하는 게 좋고요. 네. 조금 어려운 지체들을 초대했을 때는요, 그저 고기가 최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조금 분류해서 나가는 거가 훨씬 더 좋아지고 한 번쯤은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선회를 절대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익힌 것들 또 드셔야 되고 이러는데 네. 오늘 한 음식은 식어도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뭐예요? 오늘은 예, 연어 가지고요. 네. 연어 스테이크하고요. 샐러드 그리고 메쉬 포테이토 쉽게 만드는 법. 와, 참 기대가 돼요. 전 개인적으로 또 연어를 많이 좋아해서 스테이크로 하니까 조금 이렇게 기대가 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소스가 함께 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하면서 집에서 편하게 연말 홈파티에서 즐길 수 있는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한번 보시죠. 12월의 마지막, 아주 특별하게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특별한 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집에서 홈파티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주 간단하고 특별한 연말 요리,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 재료 지금 알려드릴게요. 연어 스테이크 두 재료로는 연어 700g, 감자 3개, 양파 반개, 양상추 4분의 1통, 베이비싹 2팩, 치커리 약간이 필요하고요. 양념 재료로는 간장 3큰술, 참기름과 생강즙 각각 2큰술, 청주 2큰술, 올리고당 3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을. 샐러드 소스 재료로는 빨강 노랑 파프리카 각각 4분의 1개, 양파 4분의 1쪽, 포도씨 오일 반컵, 참기름 3큰술, 레몬즙 1큰술, 찌개자와 설탕 각각 1큰술, 올리고당 3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이고요. 메쉬 포테이토 양념 재료에는 우유 4큰술, 버터 1큰술, 설탕 1작은술, 그리고 소금과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everyone. 자, 오늘은 연어 스테이크 그리고 샐러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연어 스테이크는 조금 나중에 하고 먼저 감자부터 요리 시작해야죠. 네, 감자는요 일단 썰어주세요. 네. 예, 감자는 썰어주시는데 감자로 요리를 할 경우에는요 껍질을 까지 않고 처음부터 삶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메쉬 포테이토 할 때는요 조금 더 쉽게 가야 되겠죠. 네. 다 조그맣게 썰어주세요. 제일 편해요. 이렇게 해서 네. 이따가 나중에 또 이거를 좀 크러쉬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썰어놓고요. 감자는 또 이렇게 비타민 C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땅에 있는 그 사과라고도 하잖아요. 네, 두 개만 맞아요. 하루에 두 개만 먹어도 네. 하루에 비타민 그 양이 다 이렇게 충분히 네. 배급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배급은 그리고? 여기는 북조선이 아니에요. 그래요? 배급이 아니라 뭐예요? 공급이 된다고. 공급이 된다고 해요. 네. 네, 알겠어요. 네. 네, 공급이 되잖아요. 네. 재밌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고구마를 많이 먹는데 네. 외국에서는 감자를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좀 이렇게 과일이나 뭐 야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감자를 네. 많이 먹어요. 네. 네, 감자 참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이렇게 뿌리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요. 사람이 심신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안정이 돼서 참 좋고 또 뿌리 음식은 누가 먹으면 좋으냐면은 성질 급한 사람들. 그냥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특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하게 뭐 큰 뭐 나라와 민족 앞에 뭐 크게 일하는 것도 아닌데 매일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할 때는 육식 조금 적게 드시고요. 이렇게 땅 속에 있는 거 좀 드시면 좀 안정이 되고요. 이렇게 메쉬 포테이토는 처음에 찬물에다가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소금을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소금을 넣어서 약간 네. 이 색소나 뭐 이런 거 좀 아니 색소가 아니라 소금을 넣어줘야지만요. 아린 맛이 없어지고요. 네. 여기에서 우유 한 숟가락 넣어주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에 그 약간 그 감자 특유의 잡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에요. 메쉬 포테이토 할 때는 꼭 우유 한 숟가락 소금을 찬물에서부터 끓인다는 거 이것만 지켜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좋고요. 해외에서 굉장히 맛있게 감자 음식 하고 싶을 때는요. 파티 음식으로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럴 때는요. 못생긴 거는 다 메쉬 포테이토 하고요. 예쁜 것만 정사각형 주사위 미니 정사각형 네. 미니 주사위 정도로 딱 예, 잘라가지고 소금 넣고 삶아낸 다음에 네. 고추기름하고 참기름하고 소금 후추만 넣고 버무려도 굉장히 맛있어져요. 아니 그러면 그 좀 못생긴 거는 메쉬 포테이토로 만들고 네네. 잘생긴 거는 이렇게 네네. 네모나게 네네.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익은 거는 고추기름, 참기름, 소금, 후추 다른 거 일체 안 넣고 그래가지고 딱 버무려 갖고요. 야채를 동그랗게 둥지를 튼 다음에 네. 가운데 딱 놓으면은 이렇게 외국 손님들도 보고 무슨 파인애플인가 뭔가 이러고 보다가 이제 감자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식었을 때 고추기름 약간 들어간 거가요. 그 약간의 그 매콤함 때문에 네. 그 감자 맛이 깨끗해져요. 네. 네, 이건 처음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 이거는요. 그건 제가 이제 만든 거니까 네. 보라 하나 주시겠어요. 그거 하나 갖다가요. 네. 연어만 재울게요. 연어가 지금 준비돼 있는데 네. 연어 고를 때는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연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연어가 아주 큰 거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많이 신선해요. 선도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많이 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다 비닐 다 빼낸 거예요. 뺀 거죠. 예. 예. 빼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날짜가 다 써 있으니까 네. 그거 고르면 되고요. 프레시한 걸로. 네네. 근데 여기다가 먼저 양념에 재게요. 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청주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잡냄. 네. 이렇게 좀 잡아주고. 네. 그리고 이렇게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생강즙. 이렇게 해서 생강즙 그리고 후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약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 놔두세요. 이렇게 조금 놔두면 되나요? 네, 놔뒀다가 한꺼번에 다 졸일 거예요. 지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보통은 이거 스테이크 할 때는요, 이렇게 버터를 넣어가지고 지진 다음에 소스 뿌려 먹고 화이트 소스 뿌리고 하는데 그거는 코스로 척척척 나갈 때는 괜찮은데 집에서 파티 할 때는 연어를 조금 큼직하게 썰어가지고요 한꺼번에다가 좀 약간 웜이 되는 이렇게 팬 같은 거 있죠. 네. 거기다가 올려놔도 되게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고 여러 명이 쉐어한다 그럴 때는 작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종지 종지에 담아내도 네. 아주 근사하게 쓸 수 있고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이제 조금 놔뒀다가 네, 이거 놔두고 이제 지금 샐러드 드레싱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거 파프리카만 제가 썰고요. 양파 썰어보세요. 조금맣게 작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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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썰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갖고 작게 썰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썰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얌전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파프리카 같은 거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러기가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갖고 이것도 작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샐러드 일단 나중에 보세요. 조금은 컬러풀해서요. 네. 보기도 좋아요. 똑같이 네. 여기에서 썰어가지고 요것만 딱 준비해놓으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왜 조금만 기계 이렇게 막 촥하는 거 있죠? 네. 그거보다는 칼로 써는 거가 이렇게 진이 안 나와서 조금은 음식이 깨끗해져요. 그거 자주 봤어요. 이렇게 그렇죠. 뭐 이런 기계에서 막 네네. 누르면 네네. 다 이렇게 맞아요. 작게 이렇게 썰어지는 거. 저기 조금만 볼에다가 이거 담아놓을까 봐요. 네. 그리고 야채는 뜯어가지고 얼음물에 담그기만 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데 아주 맛있는데요. 오늘은 연어를 하지만요.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은 연어 말고도 흰살 생선 하면 아주 근사해지니까요. 그냥 가벼운 흰살 생선들 아니면 냉동 생선 같은 것들도 요 소스만 넣으면요. 무조건 맛있어요. 아무 생선이나 다 맛있으니까 네. 오늘 요거 별거 아닌데 요거만 딱 넣어가지고 이제 조려만 내면 아주 근사해지니까요. 크게 조려도 예쁘고 작게 조려도 예쁘고 이건 제일 좋은 거가 식어도 맛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요거만 딱 구워놓고 냉장고에만 넣어놓으면요 밥 자기가 참기름으로 비빈 다음에 볶아요. 볶은 다음에 이 생선만 툭툭 부질러가지고 그냥 볶아 먹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라 그랬어요. 연어 볶음밥. 네, 연어 볶음밥. 그래서 오늘 요 양념에 구워서 냉장고에만 들어가 있으면 지라시 초밥을 해도 참 좋고요. 볶음밥을 해도 좋고 스테이크 나가도 아주 이제 크로스오버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아이들도 편하게 네. 집에 와서 먹을 네. 수 있고. 네. 네, 감자 이렇게 하고요. 야채를 얼음물에 담궈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네, 다 뜯어가지고요. 네, 네. 양상추 뜯고 저 양파 좀 주시겠어요? 네. 양파는 제가 채칠게요. 네. 얼음물에다가 넣는 이유는 이제 조금 야채들이 좀 네. 살아나게끔 아주 네. 프레시하게 네. 아삭아삭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네. 하는 거고요. 양파. 이것도 같이 양파도 같이 이제 얼음물에 담궈주면은요 얼음물에 담그는데 너무 오래 담그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만 담궜다가 꺼내면은 밭에서 뛰어온 양배추 같이 되지만 또 아주 신선해지니까 그리고 시금치 같은 거를 갖고 샐러드 할 때 시금치가 시들었다 그랬을 때는 설탕을 조금 넣어주는 거가 링겔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얼음 양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 나머지 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조금 놔뒀다가 다 된 건가요? 네, 지금 됐어요. 이렇게 해서 됐는데 메쉬 포테이토 네. 맛있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네. 보통은 감자를 꺼내 가지고 체에다가 받쳐 갖고 으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분이 있어요. 으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물기를 따라놔 주세요. 물을 먼저 다 빼야죠. 물기를. 네 아까 저도 이렇게 감자가 비타민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오래 삶으면 네. 비타민이 그 파괴되지 않을까? 아니 파괴되지 않아요. 제가 감자가 땅 속에서 네. 공주라 그랬죠. 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요 다시 올려야 돼요. 다시 조금 놔뒀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분을 날려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야지만 요거 자체가 수분이 없어서 맛있게 돼요. 그런데 보통은 체에다가 그냥 받치지 마시고 이렇게 네. 수분을 날려주세요. 네네네. 그럼 아까 그 우유 넣은 것도 지금 네. 그 뭐가 달라요? 뭐가 아까 우유 한 스푼 넣은 거에 네, 한 스푼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감자의 아린 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어허. 하고 난 다음에 이 우에서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우유를 넣고 좀 데펴주시는 거예요. 다 나머지 재료 주세요. 아하. 네, 그리고 네 버터. 네. 버터도 주시고요. 설탕. 네, 버터하고 설탕. 잠깐만요. 네. 설탕 조금. 네. 소금. 네. 네, 소금. 후추 약간. 네, 약간 이렇게 넣고.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아주 이제 곱게 해도 되고요, 거칠게 해도 되고요.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치즈 넣어도 맛있고요. 이야. 아니면은 저기 뭐죠? 소스 넣어도 좋고요. 머스타드도 넣고요.
아, 머스타드까지 넣어도 예,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유럽에서는 주로 이렇게 크림 같은 거나 네. 이 버터를 조금 많이 넣거든요. 네, 많이 넣죠. 근데 그게 많이 넣는 게 싫어서.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꽉꽉. 네. 다 됐어요. 그래서 불우에서 해주시는 거가 훨씬 더 잘 섞여요. 아하.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건 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놓고. 네. 네. 이거는 내려놓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나머지 생선이랑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면 되죠? 네. 자, 그럼 옆에다가 넣고. 넣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어 올릴게요. 네. 연어는요, 팬에다가 이미 여기 참기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팬에다가 그냥 바로 넣으면 되겠네요. 네, 바로 넣어주세요. 야, 오늘은 연어 네. 요리니까 여자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연어가 노화 방지에도 좋고 그리고 그 피부에도 좋다고 네, 많이 들었는데 제일 좋은 거가 연어는요 여자들 다크서클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뭐 눈 밑에 연어를 붙이면 다크서클이 없어진다 했는데 네. 늦게까지 컴퓨터만 안 해도 다크서클 안 생겨요. 그리고 쓸데없이 너무 늦게 자니까 눈밑이 어두워지는 거죠. 눈밑 칙칙해지는 거는요 생각은 하되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염려하고 이러면 다크서클 생기니까요. 염려가 딱 들어오면 기도하시고 일찍 주무시는 거가 네. 일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저희는 자고. 이래야지 일이 편해지지 계속 밤새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네. 오이 붙이는 것까지 이해를 해요. 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연어를 붙여야 되면 네. 조금 오반 것 같아요. 아니, 연어 붙여요. 연어 붙이면 다크서클에 좋다 그래서 네. 붙이기도 하고 감기 예방에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연어는 여자 몸을 따뜻하게 해 주니까 연어 드시면 좋은데 더 맛있는 건 연어 회지만요. 몸이 조금 약하거나 여러 명이 같이 쉐어할 때는 회보다는 익힌 음식을 먹는 게 조금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채소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채소를 네, 다 꺼내 주세요. 네. 얼음만 빼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가 꺼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놓고 예. 네. 아드리안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 맞아요. 이렇게 놓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제일 좋은 거가 그거가 필요가 없대니까요 왜 물기 빠지는 거 있죠 그 채소는 아, 그 돌려서 건조, 이렇게 건조기 물 빼는 네. 게 네. 네 그거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소스 올려주시고. 기름이 별로 안 들어갔는데도 별로 타지 않고요. 요것만 잘 졸여놓으면 아주 맛있어요. 저는 오늘 스테이크로 크게 나가니까 제가 크게 만들었지만 저는 집에서 할 때는요. 다 조금 작게 썰어서 해요. 그럼 먹기가 조금 편안하고. 또 이 연어 맛있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은요 사실 연어가 비싸요. 근데 해외에선 연어가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연어를 통으로 사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살면 좋은 거 사잖아요. 눈이 때룩때룩해요. 벌써 이 예수를 잘 믿어 눈이 때룩때룩해지고 생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룩때룩한 연어를 딱 준비하고요. 잘생긴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장은 다 빼내고요. 모양은 그대로 살린 다음에 이제 연어가 한 이 정도로 이 정도 크기라고 했었을 때는요 소금을 한 이 정도 그릇에서 한 대접으로 한 두 대접 정도를 푸시고요. 네. 계란 흰자를 네 개를 섞어요. 거기에다가 어허. 그리고 뭐 로즈마리가 있든지 무슨 뭐 오레가노가 있든지 여러 가지 그냥 말린 허브가 있죠. 같이 섞어주세요. 네. 섞어준 다음에 위에다가 덧발라요. 생선 위에다가 바닥에다 깔고 위에다가 덧발라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오븐에서 굽는 거예요. 아 오븐에다가. 네 그러면은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정말 그 살은요 정말로 맛있어서 식어도 너무 맛있고 뜨거울 때 소금을 딱 깨내가지고 그 살을 파 먹으면요 꼭 내가 기분에 막 에스키모가 막 산 속에서 막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만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 계란 흰자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금이 도망가지 않게. 네. 아니 오늘도 이렇게 팬에서 구워도 맛있을 네. 것 같아요. 예, 맛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올리고당을 넣어가지고요. 조금 윤을 좀 내주시고요. 올리고당은 예.
왜 너, 아니 간을 같이 마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소스를 갖고 조금 약간 졸아들 때까지 졸이는 건데요. 네. 올리고당을 나중에 넣는 게 포인트인 거가 마지막에? 만약에 여러 명이 왔을 때 이거 한 일곱 여덟 조각 막 아홉 제각을 한다고 해요. 그쵸. 그랬을 때는 올리고당을 먼저 넣으면은요 뚜껑을 닫아놔도 졸아들을 수가 있어요. 기름을 안 넣었잖아요. 연어에 있는 자체 기름 가지고 같이 천천히 서로 익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넣으면 좋은 점이 식어도 느끼하지 않고 아주 맛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소스를 계속 옆으로 조금 이렇게 괴가지고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다 좋아요. 예. 이야. 사실 이런 요리 연어하고 마시포테토 네. 샐러드는 네. 이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나라 그쵸. 쪽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네, 맞아. 우리나라는 요리 연어 정도 하면은 요리가 되지만 네. 거기에는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먹는 뭐 겉절이 정도의 수준으로 네, 쉽게 맞아요. 네. 그냥 저도 한국에서 스웨덴에서 네. 공부를 6개월 했었어요. 네. 근데 그쪽 보니까 스웨덴 학생들은 네. 진짜 이거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먹어요. 스테이크로 뭐 꺼내가지고 냉동실에 꺼내가지고 오븐에다가 놓고 그냥 점심에도 먹고 네, 마시포테이토랑 야채랑 같이 섞어서 먹고 샐러드로도 먹고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소스가 이렇게 남았잖아요. 요 소스는 우에다가 뿌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시포테이토하고 같이 나가면은요 맛 자체가 아주 근사해져요. 이야. 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요 소스 아주 맛있으니까 네. 꼭 연어 아니더라도요 집에 있는 생선 가지고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요리만큼은 연어라든지 흰살 생선으로 네. 국한이 됐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 붉은 생선은 이렇게 연어 말고 뭐 고등어라든지 다른 생선들은요 매콤하게 조리거나 간장에 졸여주거나 예, 다 됐어요. 대신 센 불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센 불에 하면 그냥 타버리기만 살살 천천히 네. 여기 이 접시 말고 우리 샐러드 꺼내야겠죠. 소스를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네. 예, 저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하고. 네. 그러면 여기 예, 소스는 샐러드 소스부터 네. 소스는 여기 야채가 있죠? 네. 여기 썰어놨죠? 네, 요거에다가 포도씨 오일이요. 포도씨오일 넣고 만약에 포도씨오일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올리브오일 예 넣으시고요. 요거는 레몬즙이요. 레몬즙 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넣었어요. 참기름하고 같이 섞이니까요 느끼한 맛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올리고당 조금 넣어주시고 들어가고. 아니면 꿀이 들어가도 좋고요. 여기다가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식여자 이건 머스타드요. 네. 네, 홀 그레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소금. 소금. 네. 네. 후추. 그리고 후추. 네. 다 됐어요. 네. 네, 다 됐고요. 이제 야채만 네. 네, 여기다가 담죠. 꺼내서. 네. 아드라니 담아보세요. 네. 담고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요 샐러드를 하면은 이제 엄마들이 겉절이 버전으로 달아에다 놓고 막 소스 넣고 막 이래갖고 척척 담았어요. 근데 여기가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잠깐요 여기서 스톱하시고 네. 이때 샐러드 위에다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뿌려. 아 중간 중간에. 네. 그리고 다시 또 위에다가. 또 위에다 올리고. 예, 또 올려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녁까지 이제 브런치를 할 때는요, 네. 바닥에다가 소스를 아예 깔아요. 그리고 채소를 올려주거든요. 그럼 아주 맛이 근사해지고, 어떤 것들은 또 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소스 섞인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이름을 딱 정확하게 써가지고, 따로. 소스를 앞에다가 따로 놔두면은요, 아무 드레싱도 안 뿌리고, 소금하고 후추하고 제가 레몬만 준비하는데, 그거 뿌려갖고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알아서 자기가 이제 네. 이렇게 맞춰보고. 자기가 요리를 해요. 네. 야채 더 놔주세요. 더 넣어도 상관없어요. 가운데다가 센터피스죠. 예, 됐어요. 예, 이렇게 아주 잘하셨어요. 예, 됐어요.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요 소스 뿌릴 때도 이렇게 이렇게 드문드문 이러면 이제 표정이 생기죠. 파프리카도 예. 이제 색깔이 좀 예. 있어서 예쁘네요. 예, 이렇게 넣고요. 저 야채는 또 다시 연어 할 때 쓸 거예요. 아 남은 거요? 예, 그거 주시고 예.
접시 주시고요. 만약에 이 요리를 가지고요 여러 명이 같이 할 때는요 아이스크림 스쿱 있죠. 그거 푸는 걸로 메쉬 포테이토를 찍어서 이렇게 두 개 정도 넣으면 아이들은 좋아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는 옥수수 캔도 섞어도 좋고 완두콩을 섞어도 좋고요. 그렇게 섞어주시고 이제 어른들이 먹을 때는요 그냥 편안하게 옆에다가 예. 넣고 네. 와. 이렇게 놔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연어 옆에다가 넣고. 네. 무슨 옆에 카라멜 소스 같아요. 네, 아주 근사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걷혀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넣고 아까 야채 남아 있죠? 이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네. 위에다가 색깔로 베이비쌍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포인트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때는 여기 양파는 옆으로 이렇게 조금 나오게. 네. 네, 이렇게 해서요 완성이 됐어요. 이야, 너무 좋네요. 저도 사실은 홈파티 할 때는 조금 부담이 가요. 왜냐하면 요리 또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초대하려면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요리는 생각보다 조금 편하고 그리고 끝에는 완성됐을 때 진짜 멋있어 보여요. 네. 맛있어 보이고 잘 됐네요. 네. 자, 그러면 편하고 아주 특별한 연말 홈파티 요리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 완성되었습니다. Voilà, mesdames et messieurs. 우후. 레시피 다이어리 연말 홈파티 요리 이제 고민 해결되셨죠? 기운을 북돋아주는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어 건강까지 생각한 홈파티 요리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 만드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감자는 작게 썰어 찬물에 소금 약간과 우유 한 큰술을 넣고 삶는다. 연어는 비늘을 벗겨 깨끗이 손질한 후 간장 3큰술, 참기름과 생강즙 각각 2큰술, 청주 2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에 재운다. 빨강색과 노란색 파프리카와 양파는 작게 썬다. 양상추와 치커리는 손으로 먹기 좋게 찢고 베이비쌉과 함께 얼음물에 담갔다가 건져낸다. 감자가 어느 정도 익으면 냄비에 남은 물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익혀 수분을 날려준다. 감자가 다 익으면 불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우유 4큰술, 버터 1큰술, 설탕 1작은술, 소금과 후추 약간을 넣고 으깬다. 양념에 재워둔 연어는 팬에 굽다가 마지막에 올리고당 3큰술을 넣어 소스가 졸아들 때까지 졸인다. 얼음물에 담가둔 채소는 키친타월을 깔고 물기를 뺀다. 잘게 썬 양파, 파프리카는 포도씨오일 반컵, 참기름 3큰술, 레몬즙 1큰술, 식여자와 설탕 각각 1큰술, 올리고당 3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과 함께 섞는다. 샐러드는 그릇에 채소를 담은 뒤 소스를 뿌려주고 메쉬 포테이토는 그릇 한쪽에 담고 구운 연어를 올린 뒤 남은 소스를 뿌린다. 다가올 연말 홈파티 요리 이제 자신 있으시죠? 2010년의 마지막을 뜻깊게 보내게 해줄 사랑이 넘치는 요리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 완성입니다. 오케이, welcome back everyone. It's tasting time. 자, 우리는 홈파티를 위해서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네. 여기도 테이블 세팅이 참 예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홈파티 할 때 예쁘게 하면 또 좋잖아요. 네. 팁 하나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이거는요. 네. 뭐냐면은 오리목이고요. 네. 이거는 왁스 플라워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비단향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보세요. 제가 이게 조그만 반찬 그릇이에요. 반찬 그릇에다가
저기 오아시스를 물에 담궈놨다가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한 일곱 여덟 군데만 딱 꽂아 놓잖아요. 이야. 그러면 식탁이 굉장히 예뻐지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녁 때는 네. 여기 있다가 긴 초를 꽂아요. 긴 초를 꽂아가지고 네. 촛불 이제 받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초 하나만 꽂아 놓으면 아주 예뻐지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홈파티 하실 때 이런 작게 이렇게 디테일한 네. 데코레이션 하시면 음식도 조금 더 맛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사람들도 기뻐지잖아요. 행복해지고 네, 예뻐서 네. 너무 그리고, 좋네요. 네, 그리고 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꽃을 놓으면 갑자기 기분이 이렇게 좀 행복해져요. 밝아지고 네.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맛있게 만들어본 네. 요리를 시식해봐야 되겠죠? 네, 기도하시고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0년 또 벌써 다 흘러갔네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그럼 뭐부터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선생님, 샐러드부터 먹을까요? 아니요, 일단 먼저 연어하고요. 네. 메시포테이토하고 샐러드 같이 드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일단 메인가 아무래도 연어 스테이크인 것 같아서 네. 연어 스테이크부터 잘라서 이렇게 해서 이 소스도 참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간장 아. 일부러 간장 소스 했어요. 보통은 네. 버터를 많이 하는데 네. 간장이 훨씬 맛있거든요. 우와, 넣고 네. 그리고 메쉬 포테이토도 좀 네. 넣어요. 사실 이 메쉬 포테이토도 이렇게 완전 100% 갈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조금 이렇게 대충 한 게 약간 살짝 크런치 되는 거가요. 네. 요즘 약간 트렌드예요. 네. 은행죽도 은행이 살짝 크런치 돼가지고 씹혀야 맛있어 하고 네. 많이 달라졌어요. 이야,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스테이크부터 연어 스테이크. 바로 이 맛이에요. 네. 입에서 살살 녹아요. 진짜 살살 녹고 뭐야 그냥 약간 고소하면서 부드러워요. 너무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보셨죠? 약불에서 했고 기름 없이 지져냈어요. 뚜껑을 닫아갖고 웜을 시켜서 속을 익게 했고요. 네. 그리고 계속 약한 불에서 소스를 올려가면서 지졌는데 이렇게 넣으면 제일 중요한 거가 식어도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부드러워요. 안에까지가 너무 다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야, 또 메쉬 포테이토 메쉬 포테이토도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에 조금 씹히죠. 안에가 좀 씹히니까 네. 이렇게 완벽하게 갈아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잘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시는데요. 여기에다가 머스타드 넣기도 하고요. 네. 다른 콩 종류 넣어도 근사해지고요. 아니면 조그만 파스타 있죠. 그런 거 파스타도 좀 섞어서 놔도 괜찮고 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파티할 때는요 여기다가 햄도 조금 촙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컬리플라워 있죠 흰 색깔 네. 나는 거 그걸 조금 섞어서 넣기도 하고 그래요. 야, 좋아하시는 뭐 방법으로 만들면 되니까 뭐 크림 넣으셔도 되고 뭐 네. 버터 넣으셔도 네, 되고 그럼요. 뭐 머스타드 넣어서 해도 되고 야, 또 이 샐러드까지 있으니까 네. 이 샐러드는 사실은 이 샐러드 자체보다 소스가 맛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소스에다가요 이제 어떻게 해도 좋으냐면요 꼭 연어 스테이크 하는 게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네. 그러면 연어를 구운 다음에요 이 샐러드 위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툭툭 띄어가지고 토핑하는 식으로 해놓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서요 빵에다가 드셔도 굉장히 좋은데 제일 좋은 건 또띠아를요 팬에서 좀 구우세요. 구우셔갖고 요 채소하고 그리고 메쉬 포테이토하고 연어하고 넣어가지고 딱 싸서 드셔도 아주 맛이 근사해져요. 이건 못 멈춰요. 진짜 계속 먹어야 돼요. 못 멈춰요. 이 보니까 세 가지가 너무 잘 어울려요. 샐러드하고 연어 스테이크하고 메쉬 포테이토 네.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한 그 디너하고 홈파티 할 때 충분한 요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그래서 식빵을 준비해도 괜찮고요. 단단한 빵도 괜찮고 또띠아도 괜찮고 네. 조금만 준비하시면 야. 되는데 바게트 빵에다가 버터 살짝 발라서 마늘, 갈릭, 이렇게 브레드 딱 해놓으면 그것도 되게 근사해요. 아, 너무 좋네요. 여러분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집에서 간단하게 편하게 이런 요리로 홈파티 해서 손님이나 뭐 애인이나 뭐 가족들과 함께 아주 소중한 시간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연말이 되면 서로서로 많이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바쁘다 보니까 조금 뭐 생각 없이 그냥 연말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서로서로 돕고 사랑을 많이 나누고 네. 해야 되는 시간인데 조금 예, 가끔씩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에 누구를 찾아뵙고 1년 동안 신세졌던 사람들도 인사도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또 일이고 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것들은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느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좀 해석해 주세요. 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허다한 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없게 해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가야 되는 거가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가 돼지 아버지를 떠나면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것처럼 분주는 하는데 한 게 없고 뛰기는 했는데 결과가 없고 참 하나님 놓친 인생이라는 게 참 두렵죠. 그래서 연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 찾아뵙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원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핵심 이거를 다시 네. 한번 확인하고 네. 우리도 그쪽에 집중하면서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면 통화권 이탈 지역에 가면 핸드폰 소리 안 들리는데 이 땅에는요 세상은 세상을 사랑했지만 사랑한 이 세상 가운데는요 통화권 이탈 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가야 되고 믿음의 지름길도 달려야 되고 또 바른 데 봐야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바른 생활 아카데미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직과 성실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연말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네요. 자,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는데 우리는 내년에 또 2011년에 좋은 요리와 함께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연말을 건강하게 보내세요. See you next year. Happy New Year. Bye bye.